어설프기만 하고 그리고는 결국 맞고 치고 홀라당 넘어지기까지. 아니 이렇게 발 넣어서 물 핥아먹으면 되는 걸 이게 어렵나? 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앞발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앞발 사용하는 법을 많이 좀 숙달시켜놔야 됩니다. 사실 곰들은 하체로 몸을 지탱하고 대부분의 행동을 앞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있는 간식통을 이용해 장난치듯이 놀면서 스스로 힘을 기른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더 높게 있는 건지 어째 어른 곰들도 앞발 쓰기가 힘들고. 야 이거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안 되겠는데. 그때 세심한 앞발레 발놀림으로 나무 하나를 집어들은 녀석. 그러더니 벌떡 일어난다. 뭐 하려는 건가 했더니만 어머 돌린다 돌려. 앞발 쓰는 기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유자재로 나무를 돌리는 앞발 사용의 1인자 마누미. 리듬 타듯 부드럽게 돌리면서 간식통으로 다가가는데 이제 저기 간식통에 부딪히기만 하면 다 같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긴장되는 그 순간 맞았다. 오 맞았다 맞았어. 저 튀어나오는 간식들, 지금 필요한 건 입. 어쨌든 화려한 앞발 개인기 덕분에 간식 파티를 벌이게 된 녀석들. 아유 친구 잘 든 덕분에 신났다 신났어.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뭐 행운의 박이라도 터진 듯 한 번 터지는 맛을 본 이 녀석은 쉬지 않고 세리머니를 펼치는데 온 발바닥에 땀날 때까지 돌리고 돌리고 덕분에 다른 곰들 배 터지게 포식했고 본물 터지듯 갱기 쏟아낸 마누미 그대로 뻗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기 곰들은 언제쯤 잠재력이 터질까? 사람처럼 말로 가르쳐줄 수도 없고 엄마 곰은 그저 답답하기만 한데. 그런데 어라라 아기 곰 공을 나무 사이로 밀어넣는다? 안 움직이게 딱 고정시켜놓고 입이랑 팔을 넣어보는데 앞발을 쓰는 건가? 어미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뭔가를 꺼냈다. 간식통에 들어있던 닭날개. 이야 제대로 앞발을 써서 꺼낸 모양인데 앞발도 쓰고 먹을 것도 없고. 아기곰 이제 슬슬 앞발 활용의 재미를 알기 시작하는 걸까? 한편 아기곰은 뭘 배우기라도 했지 여기 말썽만 부리는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픈 집안이 있다. 기본적으로 영리한 침팬치. 손을 드는 표시로 따로 먹을 것을 달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영특한 재주를 보고 배우면 좋으련만 학습은 둘째치고 일단 입에 들어가는 것만 보면 같이 먹자고 덤비는 아기 침팬지. 엄마 나 한 입만. 나 그 안에 있는 거 좀 줘봐요. 씹던 것도 도로 뱉어내라고 할 기세. 아주 그냥 버릇없기로는 1등이다. 어찌나 집요하게 구는지 편하게 먹으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아유 그럼 그렇지 또 귀신같이 나타나서 한 입만을 시작하는 녀석. 어미가 버티자 아예 손으로 통째로 꺼내갔다. 맛있다 맛있다. 엄마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내 건 거지 뭐. 사람도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침팬치 아기들이 딱 그런 성향을 가지는 시기거든요. 한창 호기심 많고 활동량 많은 나이인 아기 침팬지들. 자리 좀 푹신하게 만들어서 쉬어보려는데 그걸 또 그냥 못 본다. 위에서 나뭇가지로 찌르고 누르고 밟고 도망가요. 이제 내려와서 잘 만들어 놓은 자리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대체 뭐가 불만인지 1초도 가만있지 못하고 다 들쑤셔놓고 가는 녀석들. 보기만 해도 피곤하네.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그러나 이렇게 말 안 듣는 녀석들도 딱 한 번 집중할 때가 있긴 하다. 바로 요 나뭇가지를 들었을 때. 요즘 이 시간이 침팬지 가족들의 낙이라는데 일단 준비는 이렇다. 나뭇가지 끝을 깔끔하고 매끄럽게 다듬는 게 첫 번째.
이파리는 모두 뜯어먹고 나뭇가지를 날렵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리고 온 식구들이 바위 근처로 모여서